70대 어르신이 명절날 아들과 두 딸이 준 용돈과 생활비를 3년간 모아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 장학금을 두 번 받은 인연으로 기부를 결심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적은 돈이라도 기부하겠다는 허정순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함께 사는 세상의 주인공은 용돈과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대학에 무려 800만 원을 기부하신 우리 70대 어머니십니다. 네. 예. 주인공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이 많아서 뭐 기부를 한 게 아니라 한 푼 한 푼 본인 써야 될 돈을 아끼고 아껴서 무려 800만 원의 돈을 한 대학교, 부산의 부경대학교에 기부를 했고, 아, 결국은 이 금액이 입학금이 부족한 입학생 4명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소중하게 모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800만 원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여진 돈이고, 자녀들이 아,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드린 돈, 명절이라든지 평소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자녀분들이 큰 용돈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정순 씨는 정말 기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작정을 하고 돈을 모으셔서 기부를 하신 또 속이 속듯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됐던 건지 우리 허정순 어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리도 수술을 한 3년 전에 했고, 또 어깨도 지난해에다가 하고 있는 바람에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수술 혼자 잠이 깨면은 테레비 같은 거를 보고 하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눔을 하더라고요. 나눔을 해서 내가 그런 거를 보는 순간에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기부를 할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부터는 내가 좀 행복했어요. 가슴이 벅차면서. 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 초부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기부를 할 생각을 하면서부터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다. 이 이야기가 좀 귀에 남네요. 장학금을 기부할 계획을 하면서 생활비, 뭐 용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술비로 지급된 보험료 이것까지 아껴서 기부를 했다면서요. 엄청나게 아끼셨습니다. 허정순 어머니가요. 이 자녀 3남매들이 다 사회 나가서 취직을 하고 본인은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부터는 일을 그만뒀지만 지금 이 꿈이 생기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정말 아끼는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아끼셨냐면 옷가지라든가 운동화 같은 것들을 거의 최저가, 중고 이런 걸로 사서 입고 쓰셨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깨, 다리 수술하셨기 때문에 운동화만은 좀 편한 걸 신으셔야 됐대요. 근데 브랜드 운동화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고로 구입해서 신고 다니시면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 푼돈을 모으고 자녀가 주는 용돈 또 모으고,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잠깐 나왔지만 어깨 수술하시고 무릎 수술하시고 2015년, 2018년 수술하셨는데 이때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험금을 아껴서 저금을 해놨다가 한 3년 전에는 막연히 뭔가 이걸 좋은 일에 기부해야지. 지난해부터 장학금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정말 신나서 모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말 훈훈합니다. 허정순 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정순 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신랑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진짜로 그때만 해도 70년도니까 그때도 어려웠거든요. 며느리 살다 보니까 어려운 데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애들이 어려서 처음에는 돈 벌려도 못 나갔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돈 벌려 나가면서 가사 도우미지 지금은 옛날에는 밭출부 그것도 좀 늦게 가면은 일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도로 돌아오고 그렇게 가사 도우미를 수년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준다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못 빼는 거 여자들 그거는 5만 원 준대 가지고 하고 가사 도우미 가고 못 빼러 현장에 가고. 아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30년 넘게 정말 이것저것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허정순 씨 시댁 식구 11명입니다. 본인이 30년께 일을 했는데 뭐 다 했어요. 뭐 건설 현장에서 일, 환경 미화원, 뭐 가정 가사 도우미라 그러죠. 가사 도우미 예.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하죠. 못 뽑는 거. 그게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이거를 좀 한 달에 10번 정도 나갔다 그러는데 더 나가고 싶은데 더 나오지 마라. 10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못 갔다. 그 정도로 뭐 남녀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마 허정순 씨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정순 씨가 이 장학금을 기부한 그 대학교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허정순 씨의 아드님이 부경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였던 거죠. 과거에 이제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 아들이 그 이 부경대학교를 다녔대요. 이정호 씨라고 합니다. 그 학교 토목공학과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때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 이 그 저 학교 학비가 그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물론 공부 잘해서 그랬겠죠.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네. 그때 아들한테 고맙고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을 지금에 와서라도 이제 이렇게 돌려주고 이러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시고요. 그 아드님은 지금 중견회사의 간부로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니 우리 허정순 씨께서 얼마나 또 참 대단하시냐 하면 어려운 형편에 안 해본 일 없이 뭐 굉장히 많은 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돈 아껴서 벌고 그것도 아껴가지고 기부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거기다 봉사활동까지 하셨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허정순 님께서는 그냥 봉사 의지가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교에 장학금 기부한 거 말고 아까 뭐 못 뽑는 일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인 삶도 너무 힘드신데 2000년 초에 부산 일대 소아영아 재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내 삶이 너무 팍팍하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잘 안 가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냥 그것도 꼭 해야 되고 너무 좋아서 하셨다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일주일에 두 번씩 아까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봄인 모니 이제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 돌보는 봉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허정순 씨에게는 기부에 관한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지금 한 것도 했지만 내가 앞으로 살면서도 뭐 옷도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많으니까 또 중고 사면은 신발도 알뜰히 모아서 해마다 조금씩 할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씩 하면 더 내가 좋고 얼마가 모일지 내가 장담을 못 하니까 얼마를 할 거라는 그 약속을 못 드리겠고 매해 모아가지고 조금씩은 할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해 있는 날 몸도 드러눕지 않는 날은 그게 목표예요. 아, 그 친구들이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누면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 그 공부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큰 좋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몸져눕지 않는 한은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부를 한 뒤에 예. 허정순 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했다면서요. 제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라봉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라봉 하나 못 드셨는데 이번 설날에는 만 원치 한라봉을 본인한테 선물했답니다. 만 원어치? 제가 한 10만 원 사드리고 싶은데 예. 하여튼 이번에는 자기한테 선물을 했다라고 요 말. 또 세상은 자기보다 나보다 힘든 사람 많다. 이런 훈훈하게 말씀도 하셨네요. 예, 오늘도 예 훈훈한 이야기 함께 마무리로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